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우주의 주정부 기술이민 프로그램 시행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 기존 프로그램과는 많이 다른 새로운 조건들이 포함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서우주 주정부 기술이민 추세, 지난 2021년, 22년도 기술이민 프로그램은 190 비자 1100개, 491 비자 340개의 쿼터가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190 기술이민 비자의 쿼터가 상당히 컸기에 기술이민을 계획하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쿼터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조기 마감되었는데요. 조기 마감 이후 서우주 주정부는 추가 쿼터를 요청하였고 이에 일시적으로 두 달간 추가 접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민성의 쿼터 추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기술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23년도 프로그램 변화사항. 첫 번째, 해외 체류자 신청 가능. 기존 신청이 불가능했던 해외 체류자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긴 하나 현재 서우주에서 거주 중인 신청자에게 최우선권이 부여될 것이고 이후 호주 내 거주 해외 체류자 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높은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우주로 입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서우주 졸업자에 대한 직업군 리스트 확대 예정. 이번 발표 내용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인데요. 서우주에서 졸업을 하더라도 관련 경력 6개월 이상이 있거나 혹은 잡오퍼, 취업계약서를 가지고만 있어도 이를 신청할 수 있기에 서우주 지역 대학 졸업 후 취업으로만 연결된다면 신청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현재 머무르는 주에서 신청이 어렵거나 추가된 300개의 직업군에 해당한다면 해외 혹은 다른 주에서 신청하기보다는 서우주로 거주지를 옮긴 뒤 EOI를 등록하고 신청하는 것이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리스트는 아래 더보기란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우주 초청 직업 리스트 분류. 서우주 주정부 초청 직업 리스트는 네 가지로 분류되며 목표하는 직업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리스트 분류별로 신청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졸업생 스트림은 22-23년 회계연도인 7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서우주는 준비하시는 직업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에 준비 시 늘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거예요. 또한 비자 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직장일 또는 학업을 진행하며 준비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호주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